모래 남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 6시쯤 되어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왔다. 김민영은 마음 편하게 술 한잔 하자며 인근의 한국 식당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음주운전 하려고? 호텔 방에서 함께 자고 내일 새벽에 가면 돼. 내가 우리 집에 묵으면 좋지만 마누라가 잔소리를까지?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많이 먹지 마라. 술 안주도 신통치 않고 마누라 없는 데로 가서 노는 게 쏙 편해. 마누라한텐 술 먹어서 친구 호텔방에서 자고 간다고 하면 돼. 음주운전 안 하는 걸 더 좋아하지?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놀자고. 도우미 부르면 여자도 와. 한국과 똑같아. 한국 식당에서 아구찜을 시켜놓고 소주를 단숨에 한 병씩 마셨다. 먼저 술이 그나해진 김민영이 말했다. 야, 익주야, 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잖아. 점잖고 무게도 있었고 우리보단 한 수 위 같았는데. 잘못 본 거야. 점잖아 보인 건 열등감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애 어른 같았던 거고.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난 사회생활에 경쟁력이 없었어. 남보다 일찍 좌초하고 말았지. 신문 기사는 왜 때려치웠어? 전두환때 해직 기사인가 뭔가 그거야? 그는 몸속에 소위 아들의 날리니 과잉 분비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 자괴감이 찾아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시절의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싫든 좋든 평생 따라붙는 열등감이었다. 그는 친구에게 얼버무렸다. 그렇게 됐어. 운동권이었어?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는? 우린 그보다는 전세대야. 우리 나이가 벌써 그런가? 신문사 그만두고는 뭐했어? 재벌 그룹의 홍보실에 가서 일했어. 신문사 그만둔 기자들이 주로 그런 데를 들어갔었거든. 신문사 기자들하고 가깝게 지내며 재벌 총수나 그룹에 대해 나쁜 기사를 쓰지 않도록 로비하는 일이었지. 그 일도 재미있었겠는데? 허구한 날 술 마셨을 테니까 말이야. 한국 룸살롱 좋잖아. 그래서 장가 안 간 거야? 장가 얘기는 왜 또? 그리고 무슨 당에도 가 있었다며? 친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보았다. 대통령 직접 선거가 생기는 바람에 집권당의 홍보실로 자리를 옮겼어. 늘 자른 놈들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무섭지. 해직 기자 중에 엉뚱한 줄을 잡은 선배가 있었거든. 그 선배가 나를 끌어갔어. 선거가 끝나자 전두환과 노태우 사이가 벌어지더군. 전두환 줄에 서 있던 선배가 토사구팽 당하자 함께 순사했지. 맞아. 줄이 중요해. 인생에선. 김민영은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경우를 더 생각한 것으로 보였대. 너도 꽤 운이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깨끗이 손 틀고 떠나버리셨어. 난 줏대가 없었어. 눈치 보며 비겁하게 행동한 적이 많아. 김민영은 그의 말에 어깨를 어슥해 보였다. 넌 옛날부터 꼭 도톤놈 같이 말하더라. 미국엔 왜 온 거야? 그냥 놀러 왔어? LA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서 좀 뜻밖이었지. 밥벌이 직장은 있는 거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곤 사실을 이야기했다. 생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당했다는 말은 물론 하지 않았다. 그랬군. 그럼 우리가 본 그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었네? 아버지 친구분이 LA에 산다고? 주소 있어? 이리 줘봐.
그는 지갑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꺼내 김민용에게 보여주었다. 여긴 부자 동네인데 이민 와서 성공했나 보군. 우선 전화부터 걸어봐. 멀지 않으니까. 그분이 호텔로 온다고 할지 몰라. 친엄마가 따로 있었구나. 플로리다에 살고 계신다고? 연세가 70은 훨씬 넘으셨겠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걸. 눈물 좀 뿌리겠어. 그래. 그러나 한편으론 두렵지. 서로 마음에 안 들까봐. 별소리 다 한다. 친엄마인데. 여태껏 친엄마를 찾아보려 하지 않은 건 너무했어. 아버지 말씀대로 말이야. 난 친엄마가 불쑥 찾아오는 순간을 기다리며 살았어. 골목길 같은 데서 친엄마가 날 훔쳐보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나중엔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 미국에 이민 온 바람에 못 나타나신 거였네. 재혼하셨겠지, 물론. 아마도 그렇겠지. 자식들 따라 이민 왔을 거야. 플로리다면 꽤 멀리 가신 거네.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친엄마를 만나다니. 남북 이상가족 상봉이군 이건. 그날 밤 친구와 술을 많이 마셨다. 호텔방에서 눈을 뜨자 다음날 아침 7시였다. 술이 취해서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비틀거렸던 일이 기억났다.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어깨를 끌어안고 흘러간 옛 노래를 불렀던 일이 떠올랐다. 친구가 숙취를 겨우 이겨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서울 갈 땐 뉴욕에서 갈아탄다고? 뉴욕에 무슨 볼일 있어? 그냥 미국까지 왔는데 뉴욕을 봐야지. 떠나기 전에 또 못 보겠구나. 그럼 어머니를 잘 만나봐. 어쨌든 축하한다. 그리고 우리 연락하며 지내자. 자주는 못 만나도. 김민영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호텔에서 종일 잠을 잤다. 반수면 상태에서 그는 끊임없이 생모를 생각하고 김희순을 생각했다. 생모의 얼굴이 윤곽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에 그는 절망했다. 김희순의 살이 그리웠다. 몸에서 나던 체취도 고통스러운 숙취 속에서 그는 또 먼 과거 속의 한 사람도 생각했다. 젊었을 적에 사랑했던 여자였다. 모든 일의 뒤끝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그 여자가 뉴욕에서 살고 있음을 어렴풋이 생각하며 그는 잠이 들었다. 계속 꿈을 꾸었지만 무슨 꿈인지 곧바로 잊어버렸다. 아버지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건 내일로 미루었다. 7. 자네가 이태준의 큰아들인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LA에 와 있단 말이지? 네, 올림픽가에 있는 스타월드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호텔로 찾아가겠네. 점심때 그 근방에서 집안 행사가 있어. 마침 잘 됐군. 오후 3시나 돼야 갈 수 있는데 괜찮겠나? 로비에 커피숍이 있던가? 네,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게. 호텔 로비에 서 있겠습니다. 제 얼굴을 모르실 테니까요. 이태준의 아들이라면 어떻게든 알아보지 않겠는가? 늦을지도 모르니 커피숍에서 기다리게. 어쨌건 잘 왔네. 장례식에 못 가 서운했는데. 이따 보세. 아버지 친구의 억양은 서울 말씨였다. 아버지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에서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거나 아니면 후에 아버지가 서울로 온 후에 만났을 친구로 짐작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어린 시절이나 자란 과정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친척들에게서 듣거나 아버지가 친척들과 나누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고서 꿰어 맞춘 것이었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
단신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고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건설회사에 소위 대모도로 취직했다. 15이 채 못된 나이라고 했다. 해방이 되자 일본 사람이 남기고 떠난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인수했다.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자 젊은 나이였던 아버지는 징집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고 공장은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아버지는 건설업을 시작했다. 후에 노량진이나 상도 등등 비교적 공터가 많던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한꺼번에 지어 파는 집장사를 했다. 대규모 건설회사가 서울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그는 아버지가 집 짓는 일로 돈은 벌었어도 이 땅 위에 훌륭한 집을 짓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지어 팔았던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단독주택들은 당신이 살았던 시대의 한계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한계였다고 그는 생각했다. LA의 아버지 친구도 건설업에 함께 종사했던 사람일지 몰랐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거칠게 해치울 때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때면 자신을 노가다라고 자랑반 농담반 삼아 표현했듯이 아버지의 친구도 그런 노가다 기질의 사람일 것인가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다. 오후 3시 10분에 호텔 로비 안으로 한 노인이 젊은 여자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커피숍에 앉아서 호텔 현관 쪽을 바라보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로 서둘러 다가갔다. 중절모를 쓰고 회색의 양복을 차려입은 노인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어서 허리가 구부정해 보였다. 전체적인 인상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민 1세의 노인이었다. 함께 따라온 여자는 손녀뻘 정도의 젊은 여자였다. 노인의 팔을 붙들어 몸을 부축하고 있었다. 어허, 자네가 이태준의 아들이군. 부친을 닮았구먼. 네, 그럴 줄 예상했지. 자네 부친하고 눈매 부분이 꼭 닮았어. 자, 저 창가로 가서 앉지. 이 아이는 내 손녀일세. 나를 차에 태워왔네. 노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손녀에게 말했다. 넌 이제 한 시간 동안만 어디 다른 데 가 있다가 오너라. 손녀가 목례를 하고 떠나자 그는 아버지의 친구분을 창가의 테이블로 모시고 갔다. 친구분은 목이 마른지 과일 주스를 원했다. 그는 맥심 커피를 주문했다. 제가 찾아가 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곳의 지리를 잘 몰랐어요. 미안할 거 없네. 마침 이 근처에서 생일잔치가 있어 점심을 먹으러 나왔으니까. 아버지는 잘 모셨는가? 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선진산에 모셨습니다. 맞아, 파주가 고향이었지? 지난번 서울에 가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기 잘했어. 우린 서울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었네. 나하고는 단짝이었지. 우린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 일찍 자수성가한 것도. 자네 부친은 돈 버는 재주가 있던 사람이야. 지난번에 갔을 때 건강해 보였는데 어째 몸속에 그런 못된 병이 자라고 있었을꼬? 아버지 소식은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로 다 들었네. 난 서울에서 운수업을 했지만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 미국엔 자식들이 많아. 자네는 형제가 몇이더라? 네, 여동생 하나에 남동생이 셋입니다. 노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소 허둥대며 대답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자네 모친도 장사 수완이 있더군. 그 갈비집은 서울에서 유명하다며? 지금은 비슷한 식당이 주위에 많이 생겨서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말이야. 잠깐 뜸을 들이더니
아버지 친구는 불쑥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자넨 무슨 일을 하는가? 출판사 일을 보고 있습니다. 출판사를 경영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그곳에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를 했었다고 자네 부친이 말하더군. 그건 아주 오래전한 일입니다. 자네 부친은 머리가 아주 영리했지.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 거야. 딸이 대학 교수라고 자랑이 대단했네. 여동생이 아주 똑똑하지요. 자네도 똑똑해 보이는 걸. 별말씀을요. 형제 중엔 제가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였죠. 아버지 친구분이 물었다. 자네 부친이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일 때문에 날 만나러 온 거겠지? 물론. 네. 제 친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알려주었네. 나도 우연히 목격을 했어. 자네는 그동안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었나? 없었습니다. 다 커서 그 일이 있었으니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테지. 물론 자네나 자네 부친이나 또 자네 친어머니나 모두들 서로에게 눈을 질끈 감고 살아왔더군. 내가 보지 못했다면 평생 못 만나보고 죽을 뻔했어. 자네 부친과 친어머니는 남이 됐으니 그렇다 치고 자네는 어째서 친어머니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는가? 자네 부친이 아들을 내게 보내겠다고 말했었네. 아들 녀석이 친어머니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푸념을 했어. 자네가 무심하다고 말이야. 죽을 때가 되자 새삼 마음이 안 됐던 건지. 아버지 친구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가 말했다. 친척들이 제 어머니를 험담한 말 때문에 찾아뵙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친척들이 무슨 험담을 했는지 짐작은 가네만. 아버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는가? 거역할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 플로리다로 다가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을 만나고부터 그의 마음은 확고해졌다. 제 친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생각 잘했네. 자네 친어머니는 착하고 좋은 여자였어. 내 이런 말하기가 뭐하냐만 문제는 자네 부친에게 더 많았지. 자네 부친은 유별난 남봉꾼이었어. 게다가 자네 할머니는 며느리를 몹시 구박했었네. 자네 친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지. 문학 소녀였다고나 할까? 이웃 동네에 두세 살 위인 남자가 있었는데 6.25 때 학도병으로 군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된 사람이었네. 왼쪽 다리가 의족이었지. 그 남자가 교회에서 만난 자네 친어머니를 연모했네. 직업이 있을 수 없는 룸펜이었네만 시인이라더군.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네만 남편이 의심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게 실제의 일처럼 되어버렸어. 자네 부친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던 거야. 상대 남자가 대학을 다닌 것도 싫었고 전쟁 때 학도병으로 자원한 것에도 자존심이 상했다네. 제 친어머니가 불구인 남자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가? 부상 입은 학도병까진 헐뜯지 못했나 보군. 내 친구였네만 자네 부친은 지금의 모친을 집에 들여놓기 위해 자네 어머니를 구박했지. 별일 아닌 일도 크게 만들곤 했어. 물론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네만 자네 할머니가 거들었어. 아들 말만 믿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자네 할머니보단 어머니를 더 좋아했었네. 친절하고 상냥한 여자였으니까. 교회를 다니며 이웃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했었네. 허나 부부의 일이란 남이 그 속을 알 수 없는 법. 무슨 까닭인지 자네 부친은 아내를 미워했고 자네 할머니는 새 며느리를 들이는 일에 열심이었네. 그렇긴 해도 자네 집은 계모가 들어와서 부자가 되었어. 자네 친어머니가 그 후로 어떻게 사셨는지 난 모르네. 자네 친어머니는 곧 어디론가 떠나버렸으니까. 그 남자도 교회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동네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이게 전부야. 30몇 년이 지나서야 자네 친어머니를 플로리다에 있는 한 한국 식당에서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우린 얼굴이 마주치지 않았어. 자네 친어머니는 늙었지만 예전의 조용한 모습 그대로이시더군. 가서 만나 뵙게나. 자네한텐 소중한 어머니일세. 그분이 그때의 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자네가 위로해 드리게나. 8. 식탁 맞은편에 앉은 생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당신의 아들과 생이별했던 기억 속에서조차 까마득한 그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나긴 삶의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며 반추해보듯 생모의 흐느낌은 오랜 시간 계속 이어졌다. 혈육이 확인되는 순간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릴 걸로 그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생모는 식탁 의자 위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곤 조용히 울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이어서 식당 안엔 손님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 여자 종업원이 다가와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되돌아갔다. 호기심과 걱정이 담긴 표정이었다. 잠시 후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와서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가 목례로 인사를 해 보이자 주인 남자 역시 어색한 목례로 답을 했다. 주인 남자는 한 손으로 생모의 어깨를 다독거린 다음 카운터로 돌아갔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표정이었다. 나이 마흔 정도의 키가 크고 건장한 한국 남자였다. 그 남자가 생모의 아들이나 사위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태도나 분위기가 왠지 그렇게 느껴졌다. 그는 얼굴을 감싼 채 소리를 죽이며 흐느끼고 있는 생모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그는 생모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 식당에 들어와서 그는 손님이 없는 코너 쪽의 테이블을 골라 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아 대각선 방향으로 주방 안이 들여다 보였다. 그러고는 생모를 보았다. 얼굴을 보자 그는 생모임을 곧바로 확신했다. 그런 확신은 작은 기적처럼 다가왔다. 생모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생모의 잔영은 지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그 잔영은 세월의 망각과 심리적인 억압을 뚫고 순간 되살아났다. 그러고는 나이 칠순이 훨씬 넘어버린 생모의 현재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생모는 손님의 주문에 따라 반찬을 접시에 담아주거나 식사를 끝낸 반찬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시종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다. 식당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손님이 하나 둘씩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문을 받으러 온 여성업원에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 든 여자분에게 시간이 나면 그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와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한국에서 온 친척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생모가 주방 밖으로 나왔다.
그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온 생모의 얼굴이 순간 경련을 일으키듯 울상이 되었다.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한동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생모를 향해 빠르게 말했다. 이름과 살던 동네의 주소와 나이를 말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음을 느꼈지만 그는 빠른 속도로 말을 끝냈다. 생모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위를 의식해서인지 생모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내가 익주로구나. 그는 식탁 위로 상체를 기울여 한 손을 뻗어 얼굴을 가린 생모의 팔을 붙들었다. 부드럽지만 탄력이 없는 노인의 살갗이었다. 생모가 한 손으로 더듬더듬 당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그의 손을 만졌다. 생모가 얼굴에서 나머지 손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빨갛게 충혈된 눈동자를 주름진 눈꺼풀이 반쯤 덮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생모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는 자그마한 체구의 생모를 양팔로 포옹했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내가 어떻게 이 먼 곳까지?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생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친 기쁨과 또 서러움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렬한 것이었다. 이 모래는 조개껍질이 파도에 부서져서 만들어졌다는구나. 생모는 허리를 굽혀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모래를 집어올려 얼굴 가까이에서 비벼보았다. 그 딱딱한 껍질이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버렸어.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거지? 수억 년이 흘렀겠죠? 수억 년? 친모는 이 말을 작은 소리로 되뇌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세상 일이란 지나고 나면 잠깐이구나. 플로리다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시에선 승용차로 10분 정도만 나가도 바다에 닿았다. 지리상으론 멕시코만이었다. 생모의 딸이 아침 7시에 두 사람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곳의 백사장 해변으로 데려다 주었다.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왔다. 어머니가 식당으로 출근해야 하는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추어 남편이 차를 갖고 해변으로 모시러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침잠을 더 자야 하는데 피곤하진 않겠지? 하지만 시간이 없잖니? 잠을 내서 자주 아들 얼굴을 봐야지. 오늘 아침은 너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싶구나. 이른 아침이라서 백사장 위엔 해수욕객보다는 조깅이나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이 더 많았다. 생모는 한 손으로 그의 팔을 붙들고 잔잔한 파도가 치는 해안을 따라 백사장 위를 걸었다. 밀가루처럼 입자가 가는 모래가 구두와 양말과 바지가랑이에 하얗게 묻었다. 백사장 뒤편으로 즐비한 고급 빌라와 호텔의 건물들 위로 태양이 막 떠올랐다. 생모는 파라솔을 펴서 태양 광선으로부터 얼굴을 가렸다. 너 샌들을 사 신어야겠다. 반바지도. 긴 바지가 몹시 더워 보이는걸. 여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아침인데도 벌써 이렇게 찢었니?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러 나올 거야. 혼자서 수영하면 심심하겠지? 정 심심하면 유람선을 타고 이곳 해안을 구경해 보는 게 어떨까?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근 40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도 하루를 온전하게 함께 지낼 수가 없구나. 여긴 생활이 이래. 이따 저녁에는 일찍 나올 생각이다.
오늘은 덕희가 저녁을 산다고 했어. 휴가를 내서 오빠를 관광시켜줘야 하는데 못한다고 미안해하는구나. 전 괜찮아요, 어머니. 바다가지를 먹으러 갈 텐데 괜찮겠지? 여긴 해산물이 풍부해. 내가 좋아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전 바다에 관한 건 다 좋아해요. 그건 이 엄마를 꼭 닮았는걸. 생모가 그를 보고 웃었다. 어제 생모와 상봉하고 나서 매일 오후 5시경이면 식당으로 어머니를 데리러 오는 딸을 만났다. 이름이 정덕희이고 나이는 마흔이라고 했다. 야무지고 깔끔하고 자신만만한 인상이었다. 여동생인데도 선뜻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저녁 시간엔 교대로 가게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다. 생모에겐 손자가 하나 있었지만 현재 뉴욕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방학 때만 플로리다로 내려온다고 했다. 집으로 함께 가서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 골프장이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다. 생모의 방을 들어가 보았다. 싱글 침대가 창 아래 놓여 있고 붙박이장이 있고 바닥에 놓인 작은 평상 위엔 성경책과 돋보기 케이스와 서너 권의 한국말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조촐하고 소박한 전경에 감동이 일었다. 생모의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은 정갈한 모습이었다. 밤 11시가 되어 그는 호텔로 돌아가서 자겠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묵은 호텔이었다. 생모가 그럴 수 없다고 반대를 했다. 그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걸요? 돈이 아깝잖아요. 여긴 내 여동생 집인데 방도 여러 개 있고 속옷 등 개인 물건이 호텔 방에 있었어요. 결국 그는 내일 호텔에서 짐을 꾸려나와 여동생 집에 묵기로 약속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매제는 밤 1시가 되었어야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올 예정이어서 첫 상봉은 내일로 미루었다. 여동생이 그를 호텔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호텔 정문에 차를 정차시킨 후 여동생은 차에서 내려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양팔로 여동생을 포옹했다. 여동생은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스스럼없이 갖다 대며 말했다. 오빠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엄마가 저렇게 행복한 것도. 여동생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한 손으로 여동생의 뺨을 어루만졌다. 생모가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해는 1997년 초라고 했다. 당신이 재혼한 남자는 45세의 나이로 이미 한국에서 병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딸 하나를 낳았지만 결국은 혼자 키운 셈이 되었다. 공학도인 사위가 박사 학위를 갖고도 대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자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했다. 딸은 도시의 중심가에서 꽤 큰 리커 스토어를 운영했다. 가게가 잘 되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생모는 교포가 운영하는 한국 식당에 나가 주방의 허드렛 일을 돕고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 만드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이 사위하고 친한데 2년 전에 이혼을 했단다. 잠시 식당 일을 도와주러 나갔다가 아예 종업원이 되었어. 여기선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못 견뎌. 교포가 많지 않아서 나 같은 늙은이를 만나기가 어렵거든. 현지인들 중엔 늙은이가 많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울리기 힘들고 식당에 나와 일하는 바람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됐으니 아주 잘 된 거지. 그러네요, 어머니. 그런데 공학 박사인 매제는 가게 일만 해요? 그렇지 뭐. 처음엔 마음고생이 심했겠지. 배운 것도 많은데 돈은 또 얼마나 들였겠니? 한국에선 운이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단다. 이젠 공부보다는 장사가 더 적성에 맞는다고 말하는구나.
지금은 하나뿐인 아들한테 온 정성을 쏟고 있지. 녀석이 공부를 아주 잘해. 곧 방학해서 집으로 내려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구나. 글쎄 말해요, 어머니. 한국에 있는 내 형제들은 어떠냐? 잘 지내니? 네, 모두 제게 잘합니다. 제가 오히려 서먹하게 대하지요. 내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냐? 아버지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자식을 층하하지는 않으셨어요. 생모는 잠자코 바다로 시선을 돌렸대. 아마도 옛일을 아버지를 추억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물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생모는 바다로 시선을 돌린 채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몸이 약했었다. 전쟁터에서 몸과 마음이 망가졌으니까. 훌륭한 시인이었나요? 세상에선 인정을 못 받았지. 또 일찍 돌아갔으니 그럴 새도 없었어. 폐결핵을 몹시 알았어. 당신 그 병에 걸리면 일찍 죽었단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었어. 왜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 남자와 바람을 피웠냐는 말이 입가에 맴돌았다. 그는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생모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이를 두고 말했다. 그 사람은 여자가 바람을 피울 상대가 아니었어. 전쟁터에서 영혼이 상처 입고 육신이 파괴된 그런 남자였으니까. 학도병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었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아주 가엾은 사람이었어. 반면에 내 아버지는 마냥 즐겁기만 한 그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당신밖에 몰랐지. 내 아버지는 나하고는 맞지 않았어. 항상 다른 여자를 달고 살았지. 아버지는 뭐랄까 성적인 것에 몰두했지만 난 그렇지 못했단다. 체질이 다른 건지 마음이 달랐던 건지 아버지는 나와 헤어질 구실을 찾아냈어. 진작부터 교회에 다니는 나를 핍박했었지. 내 아버지를 배신한 일이 없었는데도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 얘야, 후에 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은 누군가가 곁에 없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었어.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생모가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얘야, 안중에 없었다니. 내가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다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내게 미움이 많았나 보다. 그런 거니 얘야? 어? 생모가 그의 팔을 붙들고 좌우로 흔들었다. 생모는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세상에 아들을 버릴 수 있는 어미는 없다. 다만 내겐 원치 않는 선택이 강요되었어. 내 아버지의 새 여자는 내가 보아도 내 아버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여자처럼 보였어. 그래서 가슴이 더 아팠다. 내 할머니가 그 여자를 감싸는 것엔 정말 억울했었고 난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을 위해 교회의 봉사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돌보아 주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지. 내 아버지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나를 의심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험담을 했어. 의도적으로 그런다고 난 생각했지. 인간이 그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싶었다. 난 너희 집에서 쫓겨난 거야. 생모는 파라솔을 쓴 채로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생모는 파라솔 안쪽에서 잠시 흐느꼈다. 이윽고 생모가 돌아섰다. 그러나 난 내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비로소 평안을 맛보았다. 그건 나름대로의 구원이었어.
그 사람은 내게 너무도 간절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난그 사람과 함께 거제도로 내려가 살았다. 고달픈 생활이었어. 정부의 조선으로 그 사람은 조선소의 사무원으로 취직했지만 오래 일하지를 못했어.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조합인가 무언가를 만들려다가 해고가 되었지. 노동운동을 했어요? 그 시대에 노동운동이랄 게뭐 있겠니? 당시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오해를 받았어. 때로는 나까지 경찰서에 불려가 고초를 겪었다. 인민군과 싸우다가 불구가 된 사람이 빨갱이 소리를 듣게 될 지경이 되었지. 그 사람이 병으로 일찍 죽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 어쨌든 그 사람은 딸 하나를 남겨놓고 훌쩍 떠나가 버렸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난 여기까지 살아왔어. 내가 정말 보고 싶어 몰래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꾹 참았다. 생모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얘야, 난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그건 내가 몹시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어. 너희 집은 부자가 되었고, 그에 비하면 난 너무 가난하고 초라했었어. 넌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많이 있었어. 이 어미가 나타나지 않은 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울음이 복받쳐올라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마냥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다. 순수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단다. 어떻게 말인가요? 그래, 자랑스러운 아이지. 네게도 분명 좋은 여동생이 될 거야. 덕희도 네가 좋다고 말했어. 우린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으로 만난 거야. 그렇지 않니, 얘야? 네, 어머니. 그는 생모를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다. 그는 작은 체구의 생모를 힘껏 포옹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며 바다 쪽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몇몇 사람들은 해안선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해안 가까이에 돌고래떼가 요양하고 있었다. 한 마리가 높이 솟아오르면 다른 돌고래들이 연이어 수면 위로 점프하듯이 뛰어올랐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바다에서 수십 마리의 돌고래떼가 요양하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다. 어떤 돌고래들은 해안의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왔다. 이곳에 여러 번 왔지만 돌고래떼를 목격한 건 처음이다. 플로리다 해안엔 돌고래가 많다고 하더니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야. 생모가 그의 손을 잡아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무리의 돌고래떼가 요요히 사라지고 난 후, 이번에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해안을 따라 좌에서 우로 요양을 하며 지나갔다. 돌고래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으려고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는 거리 너머로는 다가오지 않았다. 돌고래 두 마리는 해안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요양을 했다. 두 마리가 번갈아 수면 위로 점프하며 헤엄치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워 바라보고 있자니 눈물이 다날 지경이었다. 마음마저 숙연해졌다. 돌고래의 몸에 묻은 반지란 물기가 보였다. 어미와 새끼 같지 않니? 크기가 똑같은걸요? 부부가 아닐까요? 아니다. 돌고래 모자일 거야. 너와 나처럼.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10. 플로리다와 서울은 너무 먼것 같다. 생모는 이 말을 해놓고 다시 침묵했다. 서울에서 정한 일정대로 그는 내일 오전에 뉴욕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플로리다에 머문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생모는 아들의 출발 일정에 대해 내내 침묵했다. 오늘 아침 사위가 모는 SUV 승용차에 오르면서도 우울한 낯빛에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러던 생모가 자동차가 시내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레인보우 스프링스로 향하는 하이웨이로 접어들자 불쑥 이렇게 말했다. 생모의 말에 그와 매제 두 사람은 무슨 말로 대답하지 못했다. 어제 매제는 이틀 후면 아들이 훌쩍 떠나버릴 텐데 식당 일을 하루 쉬고 모자가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다. 그러자 생모는 지금 찾아가는 이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멀긴요. 비행기로 하루면 가는데. 매제의 말이었다. 하루? 뒷좌석에 앉은 생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차창 밖으로 플로리다의 평평한 땅과 마을과 열대숲이 스쳐갔다. 앞좌석에 앉은 그는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지어진 멋진 주택들을 눈여겨보았다. 주택들이 몰려있는 마을 곁엔 골프장이 있었다. 차는 때론 한가한 시골길 같은 도로 위를 달렸다. 생모는 차창 밖의 풍경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제가 기분을 북돋우려고 농담을 해도 웃는 듯 하더니 그뿐이었다. 생모는 다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려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매제도 이젠 묵묵히 운전만 했다. 그도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여동생 집에서 보낸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여동생과 매제는 가게일 때문에 휴가를 내지 못한 것을 내내 미안해했다. 그들어 여행사의 관광버스를 타고 키웨스트나 마이애미 비치 같은 관광지를 여행해보라고 권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동안 여동생 집에서 그저 빈둥빈둥 편하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여동생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었다. 넌 더 자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생모는 새벽에 일어나 된장찌개나 북엇국이나 갈비집이나 때론 홍어의 무침 같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여동생이 출근하면 그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산책했다. 집들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열대나무의 무성한 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 한국 같으면 수십 가구가 함께 살 수도 있는 넓은 땅에서 열 가구 정도가 큰 집과 정원과 각자의 잔디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다. 플로리다주의 사망률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데 그 이유를 아니?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생모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 평화로운 곳이요? 늙은이 수가 다른 주보다 많기 때문이라는구나. 생모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평화롭지만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이란다. 플로리다주의 기후가 따뜻해서 미국인은 은퇴하면 이곳으로 내려와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생모의 질문은 일종의 난센스 퀴즈였다. 여동생이 출근했지만 새벽 1시경에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매제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생모와 커피나 차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모는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불구인 남편과 함께 거제도로 내려가 살던 시절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어 해주었다. 남편이 조선소에서 해고된 후엔 어시장에 나가 생선 다듬는 일로 생계를 꾸려갔다고 말했다. 남편이 쓴 시가 지방의 문예지에 실렸지만 시집은 따로 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능이 많은 시인은 아니었어. 일찍 돌아가기도 했지만 고통의 시랄까?
내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구나. 생모는 과거일을 회상하는지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차를 마셨다. 생모는 자주 무슨 골똘한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얘야, 남편이 죽자 솔직히 난 오히려 살기가 쉬워졌어. 한 남자의 운명의 덫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랄까? 내 아버지와 헤어졌을 때도 그랬었다. 난 내 걱정은 하지 않았어. 넌 돌봐줄 사람이 많았잖니? 나중에 우린 마산으로 가서 살았다. 덕혜의 교육 문제로 도시로 나와야만 했어. 정부 보조금만으로 살기가 힘들어 항상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어. 덕혜의 공부 문제로 마음을 졸였었다. 다행히 총명하게 잘 자라주더구나. 사는 건 힘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이곳에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냥 물었지만 화제를 돌린 셈이 되어버렸다. 생모의 고단했던 삶을 들으며 가슴이 저렸다. 생모의 말대로 곁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여동생 덕희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랬다. 때로는 계속해서 듣고 싶지가 않았다. 시내에 아주 작은 한인교회가 있다. 이번 주일에 함께 가련? 그 전날 떠나는 걸요, 어머니? 생모는 입을 다물었다. 생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소리를 죽이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영상만을 보았다. 접시를 닦으며 생모가 말했다. 여긴 때론 너무 적막하단다. 번잡하지 않아 좋지만 너무 적막해. 레인보우 스프링스는 플로리다주의 중북부에서 중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템파만으로 흐르는 크리스탈 워터강의 발원지였다. 산이 없는 평평한 플로리다주는 빗물이 곧바로 지하로 스며들어 석회암석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호수에 고였다. 그 지하수가 기반암의 압력으로 마치 온천수처럼 솟아올라 강의 시원이 되었다. 강의 발원지라고 해서 작은 옹달샘을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폭 50여 미터의 강이 불쑥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강바닥에선 끊임없이 맑은 지하수가 물방울을 지어 솟아오르고 있었다. 수영장만한 크기로 울타리를 쳐놓고 오염물질을 일체 반입 못하도록 해놓았지만 관광객들이 수영하는 것은 허용했다. 생모도 이곳에서 수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물이 찬 게 흠이지만 밑에서 솟아오르는 수압으로 몸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다. 강둑엔 악어주의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다. 강을 따라 열대숲이 밀생하고 있었지만 마을과 골프장과 때론 현대식 건물들 사이를 흘러가는 강 속에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해 보였다. 여기 악어는 아프리카 악어처럼 크지를 않아 사람을 위협하다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모르겠다. 강둑에서 악어주의 팻말을 신기한 듯이 읽고 있는 그에게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생모가 말했다. 그래도 악어가 있는 강에서 물놀이하면 발꿈치가 근질근질하겠어요. 매제는 공원의 화장실을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뉴욕에 가면 바쁜 일이 있니? 생모의 물음에 그가 웃으며 답했다. 바쁜 일은요? 조카를 꼭 만나보아야 해 전화를 해놓았다. 지리를 잘 아는 그 아이들어 호텔로 찾아가라고 말했어. 외삼촌이 아니냐? 친척 중엔 외삼촌이 가장 친한 법인데 얼굴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는 너희들이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비행기만 타면 오고 가는 걸.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야 가족도 가까워지는 법이란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저기 전망대로 가볼까? 그곳에선 긴 강둑과 그 너머의 숲을 볼 수가 있어. 조용하고 아름다워서 난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닌가 싶었다. 더 좋은 데도 많겠지만 난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맑은 물이 솟는 걸 보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어머니를 닮은 장소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생모가 눈을 크게 떠 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전망대에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매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덕희 신랑은 일부러 자리를 피했나 보군요. 아마 숲속을 산책하고 있을 게다. 양 날개처럼 펼쳐진 강둑 사이로 남색에 가까운 강물이 흘렀다. 부리가 새빨간 큰 새가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며 강가의 나무숲에서 날아올랐다. 악어에 놀랐을까요? 글쎄다. 눈부신 태양 아래 숨죽이며 흐르는 강물은 마치 꿈속에서 보고 있는 듯 했다. 평일이라서 공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다. 사방이 적막했다. 캥거루같이 생긴 작은 동물 한 마리가 풀밭 위를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생모가 말했다. 얘야, 이 어미가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 생모는 잠시 뜸을 들인 후에 말을 꺼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은 거니? 생모는 40년 만에 만난 아들이 미혼인 사실을 알고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자신의 과거가 행여 아들의 여성관이나 결혼관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을까? 생모가 그런 자책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들이 혼자 사는 것이 자신의 과오인 양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아들이 지난 세월 살아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결혼한 적이 없음을 말했는데도 별 말이 없던 생모였다. 생모의 침묵에 오히려 그가 더 거북스러웠다. 그러던 생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다. 그로서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한국을 떠날 때부터 답변을 생각해 보았었다. 생모에겐 어떤 식으로든 미혼인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난간에 기대선 생모의 팔을 잡으며 그가 말했다. 어머니, 여자에 대해 비정상적인 건 없어요. 몸도 건강합니다. 그거 다행이구나. 생모는 웃었지만 곧 울상이 되었다. 사랑했던 여자는 있었니? 그는 생모에게 털어놓았다. 생모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었다. 아들의 삶에 대해 생모가 품게 될 실망과 아쉬움에 대한 해명이었다. 그는 또 생모에게 말함으로써 어떤 해방을 원했다. 사회의 낙오자처럼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지리한 자기 변명으로부터도 그는 마치 고해 성사를 하듯 생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신문사에 다닐 때 다른 신문사의 여기자를 좋아했어요. 그 여자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를 했었죠. 우린 그녀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출근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1980년대 초니까 사회가 몹시 혼란한 때였습니다. 군사정권의 힘을 거역하기가 힘든 때였죠. 제 여자는 좀 유별난 여기자였어요. 정의감이 투철했었죠. 그때 한 탄광촌에서 큰 소요 사태가 발생했어요. 여러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들이 함께 취재를 나갔습니다. 광부와 그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모두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악화됐습니다. 탄광 노무자들이 어영 노조라며 노조 지부장의 부인을 린치하고 경찰서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죠. 여론이 나빠졌어요. 군인이 탄광촌을 점령하고 광부들을 잡아가서 폭행하고 고문을 했어요.
아비 교환이었지만 우린 실상을 보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에게도 현장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에 들어가 취재하던 제 여자가 군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전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전 군인들이 무서웠고 회사의 지시를 잠자코 따랐습니다. 전국은 더 불안해졌고 언론사의 기자들이 수백 명 해직되었어요. 제 여자도 해직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지낸 저는 해직을 면했습니다. 제 여자는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강원도 정선의 한 병원으로 실려온 그녀는 머리와 입술이 터지고 발길질을 당해 허리를 쓰지 못했다. 거긴 왜 들어간 거야, 바보같이. 선배, 놈들이 주는 보도자료만 그대로 받아 적을 거면 나 신문기자 안 했어. 거긴 지옥이야. 누군가는 들어가서 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가 본사에 송구한 군경의 여기자 폭행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다. 그녀가 소속된 신문사도 이 사건을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이었다. 신군부에 회유당한 신문사 간부가 그를 설득했다. 그놈들 따지고 보면 체제를 위협하는 빨갱이들이야. 동정의 여지가 없어. 동료 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은 울분이 치미는 일이지만 심하지 않으니 이번엔 넘어가자고. 그 간부가 다시 말했다. 둘이 결혼할 사이인가? 때가 때인 만큼 조심하는 게 어때? 자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선택을 해. 저 친구들처럼 피 터지게 싸우든가 아니면 놈들 힘 빠질 때까지 눈치 보며 지내든가. 퇴사 통보를 받은 기자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기자들이 모인 집회에 그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가 신문사를 퇴사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후에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도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결혼을 했을까? 생모가 물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독신으로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능한 여자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뉴욕에 살고 있는 거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를 만나러 뉴욕에 가는 거니? 그럴 리가요, 어머니.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색한 표정이 되어버렸다. 20년 전의 일인걸요. 이젠 신분이 달라져서 만날 수도 없어요. 신문 기자는 왜 그만두었니? 전 그 일을 잘하지 못했어요. 무능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신문사 내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두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신문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얘야, 그때는 시대가 그랬던 건데. 생모의 얼굴 표정이 거의 울상이 되었다. 시대가 그랬어도 그는 필요한 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늘 그를 따라다녔다. 그가 그녀에게 품고 있는 일종의 패배의식이나 열등감 같은 것이었다. 신문사를 떠난 그녀와 연락이 끊겼다. 그녀가 자취방을 옮긴 것이다. 그녀가 다니는 명동 성당에 찾아갔다. 토요일 오후면 성가대원들이 성당에 모여 찬양 연습하는 걸 알고 있었다. 성당 안의 어두운 낭하에 몸을 숨기고서 조명등으로 환한 성가대석을 보았다. 성가대원들 속에 그녀가 있었다. 어둑한 성당 안에는 피아노와 오르간의 화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성가대의 합창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는 부끄러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대로 성당을 빠져나왔다. 모자가 우울한 기분에 잠겨 말없이 강가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모가 물었다. 그 후론 여자가 없었니?
그렇진 않았겠지. 그 일은 너무 옛날 일인걸. 그 여자 때문에 여태껏 결혼을 안 한 거니 얘야?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짝이 없이 사는 내가 외로워 보이는 걸. 생모의 말에 김의 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곧 생모에게 말하기엔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김의 순이 유부녀이고 집에서 가까운 모텔에서 외간 남자와 사랑을 나누곤 했다는 이야기를 생모에게 할 수는 없었다. 불행한 그녀가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자기는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엉거주춤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할 수가 없었다. 생모는 아마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가 생모를 생각할 때마다 서방질 환향기란 말을 늘 함께 떠올렸듯이 김희순의 이야기는 생모에게 실망을 안겨줄 게 뻔했다. 그는 모자의 삶에 묘하게도 공통적인 운명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독신인 남자가 그렇고 불행한 유부녀가 그랬다. 노동운동이 그렇고 불의를 참지 못했던 성격의 상대가 그랬다. 생모는 더 이상 그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인생살이나 삶의 태도 등에 아쉬움이 남았는지 생모는 내내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숲속을 함께 거닐던 생모가 넝쿨나무의 그늘 밑에 놓인 벤치에 앉아 좀 쉬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를 남겨두고 혼자서 공원 속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생모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짐을 쌌다. 그는 여행 가방에서 아버지가 준 돈을 꺼냈다. 한국에서 백불 지폐로 교환해서 작은 손가방에 넣어두었었다. 아버지의 뜻을 설명하고 돈을 건네자 생모는 잠자코 돈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갔다.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아 그는 아마 생모가 울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생모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을 이 작은 유산으로 모두 벗어던질 순 없겠지만 아버지를 조금은 용서할 수 있기를 그는 기대했다. 40년 만에 만난 아들과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생모의 애절함이 느껴졌다. 어머니, 다행히 미국에 자주 올 수 있는 돈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는 이런 말이 생모에게 위안이 되길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이 모는 차로 템파 공항으로 갔다. 메제와 생모도 함께 따라왔다. 메제는 아직 잠이 부족하다며 제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이 임박하자 생모가 그에게 돈을 내밀었다. 얘야, 이 돈은 어미가 주는 돈이다. 미국에 사서 오라고 주는 돈이야. 비행기표를 사는데 보태쓰라고 주는 돈이야. 그는 생모를 포옹했다. 그는 생모의 머리에 코를 묶고 생모의 최치를 맡았다. 생모가 주는 돈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도 될 것 같았다. 아니, 그 돈은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받는 최초의 용돈이 아닌가 싶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우는 생모를 뒤로 하고 그는 이번엔 여동생을 포옹했다. 여동생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메제와 악수를 하며 고맙다는 인사말을 했다. 이별은 운명에 때밀리듯이 이루어졌다. 11.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한 작은 호텔로 찾아온 조카는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공대생이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어머니의 유전인자가 우승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며 조카가 웃었다. 제게 외삼촌이 계시다는 게 기쁩니다. 수줍어하며 인사말을 하는 조카에게 그는 다정한 눈길을 보냈다. 가까이서 살지 못하는 게 아쉽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 계획이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영화감독? 네, 언젠가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목표가 뚜렷해서 좋은데. 그는 조카를 데리고 호텔에서 가까운 한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다. 뉴욕에선 비싼 소주를 시켰지만 조카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지 입만 조금 댈 뿐이었다. 외손자에 대한 생모의 사랑이 극진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미국에 오든 내가 한국에 오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는 이 말을 진심으로 했다. 조카가 기숙사로 돌아간 후 그는 천천히 걸어 호텔로 돌아왔다. 그는 룸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객실이 50실 정도의 작은 호텔이지만 다운타운에서 가깝고 교포가 운영하는 깔끔한 호텔이라고 여행사가 추천해서 투숙을 했다.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온 한 여행자가 뉴욕에 사는 친지들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잡지 꽃이에 미국판 국내 일간지와 뉴욕의 한인사회 소식지 등이 꽂혀 있었다. 그는 타블로이드판으로 인쇄된 한인 소식지를 꺼내 들었다. 곧 있을 뉴욕의 한인회 회장 선거에 관한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다. 속 페이지에는 세 명의 후보자에 관한 기사가 여러 컷의 스냅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다. 한 후보의 스냅사진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남자의 곁에 서 있는 여자였다. 사진의 캡션엔 후보자가 지난 2월에 결혼한 신부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고 소개되었다. 두 사람 모두 뉴욕의 한인사회에서는 알아주는 변호사라는 설명이 있었다. 나이로 보아 남자는 아마도 재혼한 경우로 짐작되었다. 그녀가 결혼한 것이다. 소파의 푹신한 쿠션에 등을 기대고 앉은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룸으로 올라가서 양치질을 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한 후 잠을 자고 싶었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지난 세월 자신의 삶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한 가닥 인연의 끈이 뚝하고 끊어져 나갔음을 느꼈다. 일순간은 패배감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실 그녀의 존재란 실체가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인지 모른다. 그건 오래된 과거 속의 한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20년 이상 두 사람은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고 현재도 서로 무관한 존재가 아닌가. 그녀는 마음속의 허상일 뿐이었다. 그가 삶의 변명거리로 삼고 살아왔던 서울에 있는 김희순을 떠올렸다. 지금의 패배감은 김희순에 대한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더욱 증폭된 것이란 자각이 들었다. 김의순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에게는 김의순이 존재한다는 위안이 찾아왔다. 패배감이 줄어들었다. 그는 공원에서 생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가 혼자서 숲속을 산책하는 동안 생모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 말을 생각해 냈던 것 같았다. 얘야,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보렴. 무슨 일이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생모는 아들의 삶에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생모에게 모두 이야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변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쉬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생모에게서 들었던 불행과 용기와 인내의 세월을 떠올리며 김희순을 생각했다. 김희순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졌다. 이었고 김희순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그녀와 함께 어디로든지 떠나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제도든 미국이든.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룸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잠이 들었다.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기의 탑승 수속이 시작되려면 2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출국장 안에 있는 일식당에 가서 스시를 사 먹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그는 또 스타벅스로 가서 커피를 마셨다. 면세점을 기웃거려 보지만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호텔에 있기가 지루해서 공항으로 일찍 택시를 타고 왔지만 막상 공항에 도착해보니 시간 때우기가 쉽지 않았다. 활주로가 보이는 창가로 가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의 끝으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구경해보았지만 이것도 지루해졌다. 공항의 긴 활주로 끝으로 태양이 지고 있었다. 일몰이 되면 사방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괜스레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이래로 그는 줄곧 한 가지 생각에 매달려 있는 중이었다. 서울의 현재 시각은 아침 7시였다. 김희수는 아직 잠자리에 있거나 아마도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벨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국외에서 전화가 올 경우 발신자 표시로 낯선 번호가 찍히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벨 소리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는 안내 목소리로 바뀌었다. 순간 그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납니다. 미국에 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인천공항에 내일 오후 6시경에 도착합니다. 그는 말을 끊었다. 그녀가 공항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다시 말을 했다. 당신을 보고 싶소. 공항에 나와주겠소?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 일이란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는 푸념했다. 충동적인 것은 보상받지 못하는 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모래같이 허술하다고 느꼈다.